그녀가 즐겨 먹는 조기 조림을 하고 나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두 마리의 조기. 어머니, 그 조기 두 마리는 왜 남겨 놓으신 거예요? 네, 조기는 구이가 맛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구이를 해 먹으려고요. 어머니, 근데 조기구이를 기름에다가 막 굽는 거잖아요. 근데 별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? 그쵸, 기름에 구우면은 건강에 안 좋죠. 그래서 저는 기름 없이 구워요. 조기를 기름 없이 굽는다? 자칫하면 눌어붙고 모양이 망가져 조기를 굴 때 기름이 필수인데. 어머니, 그럼 기름 없이 굽는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? 당연히 있죠. 위 건강을 위해 기름 대신 선택했다는 그녀만의 비법 식재료는 무엇일까? 이것만 있으면은 기름 없이 구울 수 있어요. 기름을 대신할 식재료의 정체가 대파다? 대파를 구우면은 수분이 나와요. 그 수분에 조기를 구우면 돼요. 일단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 마른 팬에 깔아주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에 익혀준다. 5분 정도 지나 대파에서 수분이 나오면 타지 않게 뒤집은 다음 조기를 올린 뒤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담백한 맛으로 위 건강을 챙겨주는 위 튼튼 조기구이가 완성된다. 대파의 푸른 잎을 자르면 나오는 이 끈끈한 점액질 속에 풍부한 맛난 성분이 위벽을 보호해주고 또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이 조기의 풍부한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 조기와 대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